그래서 얘는 따로 먼저 빼두시고 맨 밑에 거를 가지고 오셔서 가운데다가 놔주신 다음에 저희 아까 말했던 시트를 촉촉하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시럽을 먼저 위에 발라줄게요. 시럽을 이렇게 촉촉하게. 너무 많이 바르시면은 시트가 너무 말랑말랑해져서 이제 옮길 때 축 처질 수도 있어서 위에 약간 적당히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시트를 해줄 텐데 시럽을 발라주셨으면은 저희가 앞에 보이시는 딸기 크림 있어요. 이건 저희가 딸기 콤포트라고 해서 쉽게 딸기 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올라올 수 있어요. 그럼 나중에 케이크가 안 예뻐서 그 0.5cm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한 번, 두 번 반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높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사용하실 때 그 스패출러를 너무 반드시 하면은 크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예쁘게 펴져요. 그래서 처음에는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을 해서 펴주시면 됩니다. 옆에 크림이 묻잖아요. 크림 묻은 거는 한 번씩 이제 싹 긁어주시면 돼요. 나중에 그 흰색 생크림으로 겉에는 덮을 거라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저희 헤어지면 맨 위에 시트 가운데 넣기로 했잖아요. 여기에 손으로 들고 얘는 양옆에 시럽을 묻혀줄 거라서 먼저 윗면을 바르고 얘를 뒤집어서 바를게요. 근데 이게 케이크 시트를 놓을 때 이제 이렇게 반드시 놨잖아요.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저희가 나중에 띠지를 할 때랑 그럴 때 너무 모양이 안 예뻐서 반드시 놔주셔야 돼요. 시트는 이렇게 놓았으면은 위에 또 시럽을 묻혀주세요. 촉촉하게 묻혀주셨으면은 또 딸기 크림을 가지고 와서 두 번 반 정도 얘도 똑같이 먼저 앞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쓱쓱 하셔도 돼요. 또 옆면 크림을 긁어주시면 됩니다. 너무 적은 부분에는 크림을 살짝 푸셔가지고 더 넣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똑같이 시럽을 바르고 얘도 양면을 발라줄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 넣었던 시트처럼 한 손에는 이제 시트를 잡고 시럽을 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반드시 놓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위에도 시럽을 촉촉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겉에를 한 번에 해서는 정리를 하고 저희가 하얀색 생크림을 쓰실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지금 크림이 좀 묽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휘핑기로 좀 쳐줄게요. 생크림으로 얇게 너무 여기까지 푸지 마시고 약간 윗부분에 조금 푸신 다음에 옆면에
되기로 해서 위에는 조금 넉넉하게 크림을 올려주신 다음에 에버라이싱을 옆면만 할 거예요. 그래서 위에는 약간 살짝 두툼하게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윗부분을 사용해서 크림을 좀 더 얇게 이렇게 펴시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를 세우면서 반듯한 모양으로 맞춰줄 거예요. 그래서 이 크림이 옆면에 달렸잖아요. 얘도 반듯해야겠죠? 그럼 저희가 이제 손으로 또 수평으로 해가지고 돌림판을 이제 돌리면서 짜고 이제 여기 하나 둘 하시다 보면은 짤주머니에 공기가 들어오면 제가 방금 터졌잖아요. 그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짜주시면 됩니다. 하나 셋 아, 네 다섯 개 이렇게 짜주시고 기준점을 해서 얘도 사이사이에 색깔 안 겹치게 놔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예쁘게 저는 약간 크로스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. 하트 모양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놔주시면 돼요. 초록 색깔도 중간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